고향에서는 막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미국 사람이랑 언제 밥 먹지? 그거는 뭐 상상도 안 하던 일인데. Today, we sit down and eat wings with five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from the North and have been residing in South Korea. To give them the most authentic experience, we take them to Nekkid Wings in Seoul. Nekkid Wings was founded by three guys, two of whom discovered a love for wings while studying abroad in Arkansas and Vancouver, and their current chef, who used to hate buffalo wings but later fell in love. Though fried chicken is huge in South Korea, American-style wings never took off with the locals, and at the great majority of places, the taste was far from authentic. Before even opening, the Nekkid Wings crew put in work every day in the kitchen for 6 months to get those flavors they grew to love in North America. Nekkid Wings has changed the game, being the only restaurant that specializes in wings in Seoul, filling a major void and successfully sparking an interest with locals, as well as resurrecting the flavors the expat community has been longing for. 우선 buffalo wing 맛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Yes. Yeah. 색깔이 좋네. 네, 클래식 버팔로고요. 네. 뉴욕 버팔로에서 와서 이제 버팔로라고 합니다. 아. 울소 버팔로 아니에요. 영어를 몰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절반은 진짜 버팔로 스타일로 튀김옷을 안 입히고 이제 절반은 저희 네키 윙즈 스타일로 튀김옷을 입혔어요. 튀김옷을 얇게 입힌 이유는 육질이 좀 더 살아있기 위해서 입혔고요. 보통 버팔로 소스가 시큼하다 보니까 채소, 샐러리랑 그리고 블루치즈 디핑 소스랑 같이 먹기도 해요. 얘는 안 느끼해요? 모르겠어요. 느끼할 수도 있고 좀 구수한 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구린 향이 난다고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래. 치즈가 담백해서 네. 드셔보시면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드셔보세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잠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끼고 그럼 빨리 말해주지 우린 모르니까 그냥 손으로 잡았잖아. 이렇게요? 이렇게요? 두 손가락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긴 거. 아무튼 먹자. 아무 개 끼든 먹자. 네. 언니 왜 어색어. 진짜? 코를 싹 찌르네. 대박 맛있어. 야, 내 꿀맛이 맛있다. 엄청 시큼하다. 새콤하면서 매콤한 맛이 나요. 먹을수록 맛있어, 근데. 맛있어. 맛있어. 저는 신걸 좋아해서 이게 되게 저희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시다. 이렇게 찍어 넣어도 되나? 맞아요? 찍어요? 찍어라. 어때요? 좀 부드러우면서 그 시큼한 맛을 잡아주네요. 이건 또 신기한 맛이에요. 역시 하나하나 더 하니까 더 맛있다. 그렇지. 소스 찍었을 때가 거의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걸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기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한 맛. 샐러리에 먹으니까 네. 시큼한 맛, 당맛 다 없어지고 딱 이 맛만 나고 입안이 딱 청소가 되네요. 그래서 그 뭐 좋아하세요? 그 소스 빼고 아니면 소스 같이? 나는 소스 같이. 얘는 그냥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먹었을 땐 안 느끼했는데 찍어 먹으니까 조금 느끼함이 와요. 저는 그냥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소스를 안 먹잖아. 접할 수가 없으니까 맵고 짜고 막 시고 이런 맛에 이제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북한에서 그 지리, 세계 지리, 뭐 세계 역사 이런 걸 배워주면서 그 나라의 음식이 뭐고 인구 수가 얼마고 이런 걸 배워줘요. 근데 미국 하면 빵과 우유를 먹는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밥을 안 먹는다니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지? 네. 살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미국 전쟁 영화에도 미국인들이 막 지금 제가 이제 이름을 알아서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서 그 치면서 이제 먹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칼로 막 썰어서 먹더라고요. 피가 막 이렇게 그때는 좀 뭐지? 그때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일단 구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먹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한국 오니까 그 이제 육즙의 맛을 느끼려고 먹는 거였더라고요. Apparently we only eat steak and bread. 자, 이번에는 다른 인기 있는 윙 맛볼까요? 우와!
예쁘다 예쁘다. 네, 다음에 스모크하우스 파마산 갈릭 그리고 레몬페퍼 준비해드렸고요. 스모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남부 바베큐 맛에 그 스모키한 향하고 그리고 허브들이 들어가서 남녀노소 다들 좋아하시는 맛이고요. 파마산 갈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마늘하고 파마산 치즈랑 그리고 시즈닝들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고, 레몬페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푸시향이 가미돼 있어서. 요거는 네. 아까 전 소스와 같은 거예요? 아, 얘는 이제 렌치 소스인데요. 네. 네, 마요 베이스고, 미국에서는 이제 샐러드 드레싱부터 다른 딥까지 그 널리 쓰이는 네. 네임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름들이 너무 많아. 일단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스모크하우스 윙 드셔보세요. 재밌어, 이거. 야, 은근히 재밌어. 나 훈제 좋아해. 네. 너 훈제 안 좋아하지? 덜 먹어도 되겠다. 내가 다 먹어도 되겠다. 이건 정말 맛있다. 와. 네. 이건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거 미국 바비큐 스타일이에요. 아, 이거 괜찮았어. 내 스타일이에요. 네.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바삭함이 있어서. 이거 그 바비큐 소스 기억해요? 이거 바비큐 소스 비슷해요. 매콤, 새콤, 달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가 그때도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바베큐였고 얘는 치킨이잖아요. 기억에는 그때가 엄청 맛있었어요. 난 친구 데려올 거예요. 저도요. 이 소스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렌치 소스야. 그 친구네 더 맛있지? 근데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응. 근데 더 맛있어요. 네. 아까 거보다. 근데 이거 찍어 먹어도 내가 평상시 당근을 잘 안 먹어. 근데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계속 먹고 싶어. 이게. 아까 그 소스는 음식이 변하는 것 같은 맛 있으면서 느끼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상큼하면서 향도 막 이제 고소해, 고소해. 그런 맛이 나고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나는 내가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야. 난 주먹. 남자는 주먹이지. 남자는 주먹이지. 가위바위보. 진짜 주먹 내놔. 남자는 주먹이지. 아싸.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몬페퍼 좀 주세요. 자, 간매. 일단 향이 좋아. 근데 내 입맛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확실히. 네. 근데 맛있어요. 네.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 맛있어. 정말 내가 찾아가는 맛이야. 입 안에서 쩝쩝하면서 향 냄새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그 맛에 다 안 맞네요. 맛있어 나는. 네. 내가 원래 미국 음식을 좋아해. 더 맛있어. 저는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 왠지 모르게 그냥 먹었을 때는 느끼함이 좀 기름기 맛이 심한데 소스를 발라 먹으니까 고소함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 다 맛있어요. 소스 찍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새로운 거 갖다가 내가 이게 뿌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니까 아니에요. 여기 케첩에다 찍어 먹으니까 굿. 입맛이 틀린가 봐. 얘야, 내가 알려주마. 요거는 감자랑 먹는 거고, 요거는 얘랑 먹어야지 맛있다. 다 맛있어, 나는. 감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갈릭 파미션 드셔보세요. 예.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음식이다. 내가 즐겁게 먹던 맛하고는 쫙 틀려. 당 맛이 아니라 네. 그냥 파스타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맛은 진짜. 오래 느끼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네. 오래 씹고 싶고 그래서 얘는 소스가 없는 게 콜라예요. 맛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소스를 찍어 먹어보긴 했는데 역시나 얘는 그냥 오리지널이 훨씬 나아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오래 씹고 싶은 맛? 근데 맛있는 건 되게 빨리 넘어가잖아요. 네. 맞아. 좀. 금방 넘어가. 굉장히 맛있어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최고예요? 원, 투, 쓰리 해서 가리 파마산. 맞아요? 가리 파마산? 원? 네, 이거. 네. 발음이 어렵지만. 제일 맛있어요. 네. 진짜.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우후. 갈릭 파마산? 저는 파스타를 되게 좋아해요. 네. 일단 그 맛이 너무 좋았는데
치킨에 이 맛이 들어갔다? 막 삼키기 아까운 맛? 네. 네. 예전엔 이걸 최고로. 아. 나는 요 맛. 그래서 레몬 페퍼 좋아해요. 요 맛 제일 맛있어. 네. 어, 나는 이거 스모크하우스가 안녕하세요. 흔히 접해봤던 맛이라. 저는 그 스모크하우스 완전 좋아해요. 네. 제일 최근에요. 고향에서는 막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미국 사람이랑 언제 밥 먹지? 그건 뭐 상상도 안 하던 일인데. 북한에 있을 땐 철저지 원수. 반미 교육을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 하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래요? 네, 그냥 상관없어요. 애든 어른이든 다 미국 하면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어, 아까 이렇게 질문을 좀 받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미국이나 아빠치 이렇게 여기서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예, 참 이제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 처음 왔을 때 가족끼리 식당을 갔는데 그 거기가 감자탕 집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막 놀래가지고 야, 미국 놈들 우리 옆에 왔어. 미국 놈들 옆에 왔어 막 그랬는데 이제 한 조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랑 식사도 뭐 한두 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많이 친숙해졌어요. 인상이나 일단 인성 차이에 이렇게 다 판단은 못하겠지만 저는 미국 사람 엄청 좋아해요.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군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미군. 내가 그 미군 부대에 행사 때문에 갔는데 그분들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얼굴, 눈빛, 그 다음에 항상 웃는 모습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손으로 계속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 최고였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흘려요. 말은 안 통해도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우리가 웃을 때 웃고 너무 좋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절충지 원수놈들 미지런다니 아니었어요. 학교 때 이제 배울 때는 막 미국 놈이다라고 배우거든요. 코 길고 눈 쏙 들어가고. 근데 정말 그때는 TV로만 봤고 배우 그냥 그 그림으로만 봤는데. 근데 멋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진짜로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kkid Wings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예예. 오. 코리안 플레이스는 그 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만한 고추장 된장 장에서 가져오고요. 장이 들어가야 돼. 이제 깻잎이랑 고추 토핑이 들어가 있어서 매운맛이 좋고요. 어메이징원은 저희 특제 시그니처 소스인데 그 달콤하고 약간 생강향이 살짝 가미돼 있어서 정말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시안 칠리는 이제 동남아 그 홍고추의 고추 맛이 강한데 이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네. 매운 거 네, 좋아하십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Korean glaze 드셔보세요. Go, go. 먹어봅시다. Go, go. 고추장 맛이 확 난다. 장 냄새가 납니다. 네.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친숙한 맛. 그래요? 진짜 이거 한국인 맛. 어때요? 입맛이 맞아요? 한국, 코리안. 아, 그래요?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된장찌개 맛이야. 그냥 맞아요. 된장찌개.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 Me too. 나도. 그냥 먹으면 고추 그 장 냄새가 너무 강해서 너무 익숙한 냄새, 맛 이런데 얘를 찍으니까 다른 요리처럼 느껴져. 네. 네 그래서 찍어 먹는 게 좋다. 얘랑 얘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소스를 넣으니까 네. 그 맛이 아니야. 그냥 혼자 먹어야 돼, 얘는. 이 장 맛을 살려줘야지 이거 혼합되니까 좀 이상해. 닭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아, 맞아요. 북한에 있을 때 왜 몰랐을까요? 그냥 닭꼽만 맨날 그 한 가지만 해먹었어. 그냥 물에다 삶으면 돼. 그거 하나만 해먹으면 돼. 다음에 이거 그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네, 어메이징 메뉴입니다. 아. 진짜 어메이징? 네, 드셔보세요. 오, 톡 쏜다. 오.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오. 매운맛 완전 좋아요. 원래 미국 사람들 매운 걸 못 먹는다. 조금만 먹어도 막 우는데. 어린아이 맛.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 우리는 북한에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이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단맛을 안 먹어요. 근데 이거는 즐기면서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정말 놀라운 맛이야 이게. 다른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어서 좋고 새콤달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좋고 네. 근데 역시 저는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그 맛이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 혹시 그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 그럼 뭐 지금도 매운 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거 아시안 칠리입니다. 네, 드셔보세요. 드디어 매운 거야. 한번 먹어보자. 이야, 진짜 맵다. 오! 조금 맵게요. 조금 매워요. 와우. 땀 났어요. 나도 조금 땀 나와. 이거 찍어 먹어봐. 먹어봐. 아유, 소스 찍으니까 매운맛이 사라져요. 맞아. 이 맛은 딱 매운맛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는 그냥 매운맛으로 느껴지고 땀날 정도로 매운맛은 아니야, 지금. 안 매웠어요? 네, 먹을 만한데 안 매워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얘네들 비하면 맵지만 이건 우리 흔히 즐겁게 그냥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먹는 매운맛이에요. 와. 이거 감자 찍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이거 이렇게 먹어. That's unbelievable. 맛있어! 우와, 오케이, 나도. 맛있지? 그러니까. 오늘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해요? 가리 팔메슨?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비큐? 바비큐 맛. 그 스모크하우스요. 아, 스모크하우스. 네. 네. 그거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얘. 얘가 어메이징 걸. 아, 저는 일단 순서대로 꼽으면 네. 스모크하우스, 갈릭 파마산, 그다음 아시안 칠리. 저는 갈릭 파마산이랑 네. 스모크하우스랑 그리고 이거 어메이징. 제일 맛있는 거 1번은 매운맛. 네. 그다음에 2번은 그 식초 향이 확 났던 아, 버플로 윙이요. 버플로. 네. 2번. 그 3번은? 3번은 장맛. 아, 그 윙 블레이즈요. 장맛. 저도 이제 매운맛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맛이 1번이고요. 네. 그리고 그 버플로 그거 2번이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스모크하우스. 스모크하우스. 그 오늘은 완전 재밌었어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외국인이랑 밥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잊지 못할 시간이고 추억입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열이 선보여 주십시오. 다음에 오실 때는 저희가 네. 북한식으로 음식도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네. 북한 대 미국 음식 한번 경쟁 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만나요. 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and most importantly, share this video. To help us make more videos in the future, consider donating to our Patreon.